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죠? 정말 이번 여름은 덥습니다. 저는 한 3,000매 정도의 원고를 탈고라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여름이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옆으로 가는지 모를 정도로 몰입해서 지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름이 참 덥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크게 몰입할 만한 그런 대상이 없는 분들은 이번 여름이 정말 더운 여름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오늘은 또 휴일이니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제가 페이스북을 여니까 대구에서 4살짜리 아들을 둔 32세 가장인 김수원 씨가 댓글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 번째 아이를 갖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자신이 생각하기에 한국이 사회의 어떤 구조나 이런 부분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것 같은데 그런 속에서 자신이 내린 결정이 현명한 결정인지 그리고 또 앞으로 그런 구조 변화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가장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냥 글을 몇 자 남기기보다는 제가 방송으로 답을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사실 좀 답답한 환경 속에서 가장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주제는 아마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진 그런 주제이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올해 1960년생이기 때문에 57세입니다. 아주 젊은 날 열심히 공부를 했고 비교적 괜찮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 동기들이 이제 조직 생활을 마치고 대부분 은퇴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우리 나이로는 57세, 56세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참 엊그제가 30대였던 것 같은데 세월이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가 버렸습니다. 동년배들은 외환위기를 경험하기 이전까지 대개 한국 경제가 5% 이상 정도를 성장하는 비교적 괜찮은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40대까지. 그러나 노후를 맞는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은 동기들 가운데서 노후가 상당히 안정되게 준비된 그런 친구들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아주 열심히 공부했고 꽤 괜찮은 대학교에 괜찮은 학교를 나와서 괜찮은 직장에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0을 보고 회사를 떠나는 그런 동기들을 보면은 노후가 상당히 불완전한 그런 상태에서 조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원인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가장 큰 요인은 교육비 부담이 가장 컸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거비 부담이 컸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비교적 소득 성장 속도가 높았던 시대, 한국 경제가 5, 6, 7% 정도 계속 성장을 하였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삶이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낙관주의자고 뭔가 이렇게 미래를 항상 준비하고 희망을 갖고 그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만은 현재 30대 가장들은 앞으로 2%대 성장, 1%대 성장 그런 성장 시대, 아주 저성장 시대를 30대, 40대, 50대를 살아갈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점점 우리 사회에서 신분을 상승해 가는 것이 만만치 않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과거의 세대에 비해서 낮은 그런 시대를 살아갈 것이고 특히 이제 자리를 웬만큼 잡으신 분들은 그 문제, 지금 말씀드린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으시겠지만 사실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100만 원대의 소득을 30대부터 시작해서 오랜 기간 동안 벌어야 되는 그런 계층 이내에 속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으로 가정을 가지고 결혼을 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런 가족인 아이를 두 명 정도 낳아서 키울 만한 그런 여력을 가지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장률이 떨어져 간다는 것은 그런 젊은이들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성장률을 복원시키고 일자리 문제가 조금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만은 아마 박근혜 정부에서 그런 일들이 실행될 가능성은 상당히 저는 낮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한국이 지속적인 저성장 상태로 아마 진입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저는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낙관주의자입니다만은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호적인 그런 시각을 갖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 주어진 환경 속에서 또 특히 격차가 확대가 되고 자본의 위력이 훨씬 더 이렇게 힘을 발휘하게 되고 유산의 힘이 힘을 발휘하게 되는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보통의 가장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점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 자신도 지난 한 20, 30년 정도의 세월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부모의 큰 유산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삶이 참 고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받아들일 것은 어느 시대인들 가장에게는 책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삶 자체가 편안하지 않고 어느 정도 고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 기본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살아가면서 이따금 주어지는 편안함이라는 것은 보너스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본 자체 살아가는 것은 삶 자체가 편안한 것이 아니고 힘든 것이 정상이라는 점을 일단 받아들인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본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삶이 편안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예, 삶에서 주어지는 많은 정도의 도전 과제나 고통이 힘들죠. 근데 삶 자체가 원래부터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해 버리게 되면은 웬만한 어려움 같은 경우는 크게 예, 뭐 당황하거나 힘들다고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시골서 나서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생을 이렇게 만들어 오면서 원래 삶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예, 그래서 가끔 주어지는 편안함이나 즐거움은 정말 귀한 그런 가끔 주어질 수밖에 없는 특별한 종류의 그런 보상이다라는 점을 일단 하나를 받아들일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어느 시대든 간에 자신이 서 있어야 될 자리, 자신이 일을 해야 될 자리에 발을 딛고 그 장소에서 자신만의 특별한 그런 능력이나 기술이나 재능이나 그런 도구를 갖추기 위해서 힘껏 30대하고 40대를 살아가는 방법이 저는 최선의 전략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업을 통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예, 조직에서 계속 성장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저처럼 아주 우연한 기회에 새로운 기회에 도전을 해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갈 수 있는 것도 계획에 들어있지 않지만 치열하게 자신의 영역을 개척해 가는 사람에게는 주어지신 또 특별한 종류의 기회가 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둘지 않고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않고 현재의 성과에 만족해하지 않고 미래를 항상 보고 더 나은 그런 인재, 더 나은 가장이 되기 위해서 항상 자신이 갖고 있는 시간을 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투입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계속 모색해 가다 보면은 하나씩 하나씩 길이 열릴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개척해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가 처음에 지적했듯이 삶은 본래 상당히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것이다 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해 2월 달에 펴낸 동원그룹의 창업자 김재철 회장의 김재철 평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삶의 무게는 무거울수록 좋다. 왜냐하면 그렇게 무거워야 사람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아주 짧고 단호한 문장이 그분의 삶을 일으켰던 것처럼 모든 세대의 가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짐을 지고 그 짐을 무겁기 때문에 그것을 가볍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책무를 타고난 사람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두 명 정도 낳으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잘 키운 아이들처럼 훌륭한 그런
개인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것이 없죠. 그러나 또 개인적으로 형편이 되지 않으면 하나를 또 키울 수도 있겠죠. 오늘은 대구에서 4살 아들을 둔 32세 가장이 페이스북에 남긴 댓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형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30대, 40대를 보내시는 분들은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이 자기 자신의 역량을 계속 개발하는 것처럼 기회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것이 없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오늘 공병호TV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아주 무더운 그런 여름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잘 지내시고 재미난 그런 시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